어제 예단 들었다면서? 좋은 거 많이 해왔겠네. 넌 뭐 받았니? 뭐 실크인가 뭔가 하고 뭐 많이 가지고 왔대. 아, 이 시계도 줬어. 좋구나. 24석인가 그런 시계래. 이 안에 아주 작은 보석들이 24개 뭐 들어있다 그런 소리라며. 좋다. 이뻐. 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, 영선아?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? 우리 오빠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고, 너는 우리 오빠 하나뿐인 거 내가 다 알고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그렇잖아. 내가 너 모르니? 너 어릴 적부터 우리 오빠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말이 돼? 진짜 네 속마음을 말해보라고. 그래, 순구마. 나도 오빠 사랑해. 오빠 좋아해. 그리고 너도, 아주머니도, 양천 어르신도 다 좋아해. 돌아가신 사모님도 좋아하고, 지숙이도 사모님 딸이니까 내가 좋아해줘야 하고. 나 하나만 참으면 다들 행복하잖니. 그래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, 영선아. 나는 양심에 찔려, 너한테. 순금이 참 못됐다. 내가 정말 좋아하니까 순택 오빠를 정말 정말 좋아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.